문화전당의 순수 창작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연례 행사 에트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합니다. 그런데 참여 작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해외 작가들이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로 관람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정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 아트축제 액트 페스티벌. 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작가들이 1년간 공들여 준비한 창작물을 선보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컨텐츠와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와 건물 어디에서도 액트 페스티벌 개최를 알리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행사도 어제 시작됐어야 했는데 하루 미뤄졌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해외 초청 작가 전시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올해는 작가분들한테도 제가 다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대면으로 사과도 드리고 여하튼 저희 쪽에서 좀 그 차질이 있었으니까. 해당 전시를 총괄하는 협력 큐레이터는 지난달 말에 작품 설치 등을 담당하는 업체는 지난주에야 선정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특히 넉 달 전 액트 페스티벌 실무를 담당해온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거 계약 해제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전시를 총괄한 일본인 큐레이터는 초청 작가 10명의 작품을 올리기엔 시간이 부족해 불가능하다며 자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올해 전시는 창제작센터 작가들의 작품으로만 채워지는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했던 작품들하고 작년에 참여했던 꾸불들을 하고 같이 해서 본 행사는 진행을 하는 거죠. 초청 작가만 4명으로 옮기자. 아시아 문화전당의 대표적인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액트 페스티벌이 개최 3년 만에 반쪽짜리 행사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